요즘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공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. 언어에 능통한 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? 오빠 사랑해. 사랑해, 유정 언니. 진 오빠 사랑해. Don't worry. 진 오빠, 지민 오빠 사랑해. 저런 거 보셨어요? 아니, 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요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현상들입니다. 짹짹이에는 되게 많잖아요. 아, 이미 뭐 굉장히 많습니다. 사랑해가? 네. 한국 학당에서 한글 배우는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쉽게 표기한 거 아니고요. 이게 바로 요즘 K-POP 팬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공용어. 돌민정음입니다. 돌민정음 뭐야? 아이돌 민정음. 돌민정음은 말 그대로 아이돌과 훈민정음의 합성으로 주로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는 건데요. K-POP의 세계적인 위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탄생. 요즘 전 세계 K-POP 팬들은 가사 따라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. 이제 한글까지 이해하고 적극 활용합니다. 돌민정음 첫 번째 장, 호칭편. 시니어, 올더 시스터 대신 오빠, 막내, 언니, 형, 누나, 선배, 후배까지 한국 특유의 호칭을 발음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고요. 와. 돌민정음 두 번째 장, 신조어편. 볼수록 매력이 있다는 뜻의 볼매. 제일 좋아하는 멤버를 뜻하는 최애. 일부 어른들도 잘 모르는 이 신조어도 척척.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기 애매하거나 번역하면 어감이 잘 살지 않는 단어들도 돌민정음으로 소통합니다. 돌민정음 마지막 장, 응용편.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K-POP 팬들은 돌민정음을 익숙하게 활용하는데요.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을 누구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. 한글 누구와 영어 그룹을 합친 합성어까지 쓰고요. I like BTS 형 라인.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? 형 라인 좋아한다고. 그렇죠. 형 라인. 완전 콩글리시죠. 나는 BTS의 형 라인을 좋아한다. 그러니까 BTS 중에서 형 라인이니까 뭐 진, 슈가, RM, 제이홉 이 멤버들을 좋아한다는 뜻인 거죠. 그렇다면 이렇게 돌민정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이유. BTS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까지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까지 알고 싶으니까요. 그래서 I love you 대신에 사랑해 라고 하고 SNS 같은 일상에서 쉽게 돌민정음을 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 억지로 주입을 시킬 때와 저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말을 공유하는 거와 그 힘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. 저게 훨씬 파워풀한 거지. 훨씬 파워풀하지. 살아있는 언어잖아, 저게. 그렇지. 한국말 배운 외국인들이 나보다 한국말로 웃기면 진짜 슬프겠다. 그건 많을 거야. 그건 이미 많아. 아, 뭐야.